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자본이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자산하고 부채까지 했고, 그죠? 예, 오늘은 자본, 예, 교재는 330조. 예, 330페이지 자본. 자본, 그죠? 아, 요장입니다. 그 자본이라 하는 거는, 그죠? 우리 자산. 자산에서 요 부채를, 그죠? 차감한 잔액. 요걸 자본이다. 그죠? 아,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입니다. 그죠? 이제 요 자본은, 요거 이제 우선 우리가 자본의 구성 요걸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자본은 물론 이제 재무상 대표 그죠? 그죠? 우리 회사 자산이 100원, 부채가 30이면은 자본은 70 되겠죠, 그죠? 여기 자본이죠, 그죠? 그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 그 자본에서는 첫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겁니다. 분류 방식인데, 그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래 나눠줍니다. 자본은 이 자본금, 자본금과 잉여금, 이렇게. 요거는 주식 발행한 돈, 주식 발행한 돈이죠. 그 액면으로 표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은 잉여금이다. 이렇게 잉여금. 요 잉여금을 다시 또 두 가지 또 나눠줘. 이렇게 잉여금을 자본잉여금, 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고. 예, 자본금과 잉여금이죠, 그죠? 그 잉여금을 다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자본과 성격은 자본인데 요리 못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걸 따로 공시합니다. 그걸 자본조정이라 이랍니다. 자본에서 조정한다. 이 말은 자본에서 빼고 더하고, 뺄 거와 더할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게 기타 손익, 요거 이제 기타 손익인데 안에다 요 포괄 말 넣습니다. 포괄.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합산을 한 겁니다. 합산. 이익끼리는 합산해야 되죠, 그죠? 이익과 손실은 차감 상계해야 되고 이렇게. 결국 우리가 자본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런데 저기 저 우리 국제 기준에서 이래도 된다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그죠? 납입 자본. 우리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온 돈이죠, 그죠? 그다음 요거 자본 조정 요거 따로 해서 요거는 따로 그대로 줍니다. 요거는 이익 여금. 요거 이제 기타 자본 예, 요소. 이렇게 이래 구분하기도 하고, 여기 대해서는 뭐 꼭 이래 하나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렇게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예시만 드러났으니까 그럼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거 그냥 보시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분류합니다. 그동안 이래 해왔었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분류 방식이 다섯 가지죠, 그죠? 자본금, 그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런 식으로 그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 방식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다시 뭐 요렇게 해도 되고, 우리 책에는 지금 요렇게 요약되어 있죠, 그죠? 요래 해도 되고 뭐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자본이다, 그죠? 요 자본은 예, 요 자본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그죠? 자본금, 그죠? 자본잉여금, 예,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기타
포갈, 손이, 그죠? 누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본금은 뭐냐? 요거는 주식을 발행한 돈입니다. 요 자본금은 우리가 상법상 법정 자본금인데 요거는 주식 발행 고 액면 금액을 말합니다. 그 주식 발행 수, 우리 회사가 주식을 1,000주를 발행했다. 그 천주에다가 여기에다가 액면 금액, 그 액면 금액을 곱한 거. 이게 이제 우리 자본금이고, 그 자본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이거는 자본거래다. 알겠죠? 그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자본거래가 뭐냐? 주식거래. 주식거래는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는 기업의 내부거래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았을 때, 알겠죠? 발생한 차익.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등등. 그죠? 예. 100원짜리를 만약에 120원 발행했다고, 그죠? 여기에다가 100원, 액면 100원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20원 열이 적습니다. 그게 자본잉여금, 액면을 초과한 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요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요거는 이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요거는 자본거래, 요거는 이익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자본거래는 주식거래, 주식거래에 발생한 대표적인 요런 거다, 그죠? 아,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요거는 이익거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익거래가 뭐냐? 기업의 외부 거래입니다. 즉,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단기 순이익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그죠? 발생한 단기 순이익을 말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아,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구나. 그랬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다. 자본 조정이라는 거는 뭐 자본에서 빼고 더할 거, 알겠죠? 이거 빼고 더할 걸 열거한 겁니다. 이 안에 내용들은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예. 다시 이제 기타 볼, 요건 다시, 항목은 우리 암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하면 요게 계정 과목 다섯 개. 요게 나오는 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계정. 요 다섯 개는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해. 매. 해. 매. 파, 재, 보, 이렇게 다섯 개. 뭐, 네 개만 해도 되는데, 뭐, 다섯 개도 뭐, 큰 게 없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해서, 그죠? 네 개나 다섯 개. 이렇게. 여기에서, 요거. 요거하고, 요거 종류 정도. 요것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자본에서는, 예. 이익잉여금이란 저 단기순익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딱 보시고, 그죠? 아, 자본을 이래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요 부분 있죠,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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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요게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요거. 자,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막 금년도를 합시다. 이 2014년 12월 31일 결산하고 나니까, 그죠? 그 결산 결과, 우리 회사가 이익이 생겼다. 단기 순이익이 100원이 발생됐다. 그죠? 요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알겠죠? 단기 순이익. 그러면 이익이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회사는 이제 이 그 다음에, 그죠? 2015년, 보통 뭐 주주총회는 2월달이나 3월달 엽니다. 3월, 우리 회사는 뭐 3월 20일 한다 가정합시다. 주주총회 열어야 되죠. 주주총회. 이제 주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죠? 예,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전부 주인들이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모두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 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잖아. 그죠? 첫째 뭐 할까요? 주주들이 요 이익이 100원 생겼습니다. 그죠? 요걸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첫째 뭘 해야 되죠?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돈 투자해놨잖아, 그죠? 투자해놨으니까 자기가 얼마 배당받을 건지, 그죠? 그 배당. 그래서 요 100원 중에서 배당을 결정합니다. 배당. 요 100원 중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요걸 다 배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부는 또 저금해놔야 됩니다. 적립. 저금도 좀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 기로 또 넘겨주죠. 차기 2월, 이렇게. 요게 주주총회에서 막 크게 세 가지다. 그래 보세요. 이거 외에도 뭐 상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 배당, 적립, 차기 2월. 다음 기로 넘긴다 이겁니다. 예. 그럼 만약 요 100원 중에서 60원을 배당한답니다. 배당하고, 저금하는 요거 30원 저금했다. 그러면 다음 기로 넘은 그는 차기율 얼마죠? 10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오, 이익이 100원 생겼다. 그 중에 60원 배당하고, 그죠? 저금 30원 하고, 요거는 다음에 일단 2월씩에 놓습니다. 그죠?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게 원래 넘어가는 거는 차기율 잉여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 결산하기 전에 요게 작년에 넘어왔는 게 있답니다. 그죠? 작년에 넘어왔는 거.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정기이월. 그죠? 요게 이제 정기이월 잉여금, 아, 지난 게 넘어왔다. 정기이월 잉여금. 만약에 있다. 그죠? 요게 만약에 30원이랍니다. 그럼 요건 얼마일까요? 그렇죠. 130원에서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40원. 그죠? 차기월 40원. 응? 요렇게. 그럼 요 금액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처분했습니다.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아직 처분하기 전이죠. 처분 전 또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합니다. 아직 처분 안 한 이익잉여금. 요거는 미처분 이익여금이고, 요거는 결국은 처분한 잉여금. 요거는 남아있는 거. 다음 기로 넘기는 겁니다. 그죠? 다음 기로 넘기니까 차기월 잉여금. 요건 미처분 잉여금에다가 요걸 빼버립니다. 빼고 나면 요거 남다, 그죠? 요 배당을 한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배당도 요 배당을 우리가 구분하면은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이 원칙입니다. 현금 배당이 원칙인데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죠, 그죠?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다. 그 주식 배당. 알겠죠? 예, 주식 배당.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그죠? 예, 현금 배당을 하거나 또 주주들이 이 주식이 우리 회사 주식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상승세라면은 이걸 원하겠죠. 이게 또 이익이 많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실 거는 상장법인은 관계없는데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요 주식 배당은 전체 배당금 중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아셨죠? 예, 다시 비상장법인은 요 주식 배당은 전체 배당이 얼마?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결정을 했습니다. 60원 중에 현금 배당을 40원 하기로 했다. 그럼 주식 배당은 20원. 그죠? 요래하고 또 저금합니다. 그죠? 적립을 하는데 요 적립도 법으로 정한 거. 법정 적립금. 요거 이제 법으로 딱 정해놨죠, 그죠? 이 의미, 요거는 이제 우리 강제규정입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익준비금이라 이랍니다. 다시 시작. 이익준비금. 한 번 더. 이익준비금. 요걸 법으로 정해놨는 거. 알았죠? 그럼 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고, 또 우리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그죠?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적립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임의 적립한다. 임의 적립금.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딱 강제 규정입니다. 법정 적립금은. 예, 요거는 얼마냐 보면은, 요거 보세요. 요 현금 배당 있죠? 요금에 있죠? 그죠? 요금액의 10분의 1 이상. 알겠죠? 최소.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한다면 요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치가 얼마죠? 4원. 그죠? 예. 10% 이상. 현금 배당에, 요 현금 배당하는 금액 중에서 10분의 1 이상 적립하는, 그게 법정 적립금입니다. 10분의 1. 알겠죠? 예. 최소치, 이거 이상 하는 거는 관계 없죠? 이거 이하하면 안 되고, 최소가 10분의 1이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30원 중에서 요거 하고 나면 나머지 뭐죠? 임의 적립금. 26원. 이렇게.
자, 요 내용은 뭐 크게, 그죠? 한번 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보는 게 아니고, 이익이 생겼다. 작년에 넘어왔던 게 있다면은 요거 130원 가지고, 그죠? 처분하는데, 배당도 하고, 적립하고, 다음 남는 거면 다음에 넘겨줍니다. 그죠? 차기율 잉여금. 과거에는 여기에 요거 얼마고 묻는 거, 시험에 한, 여기 한네 번, 다섯 번 나왔습니다.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 이걸 이제 차례대로 안 놓고 약간 흔들어 놓겠죠, 그죠? 예. 요거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차기율 잉여금. 여기 계산 문제입니다. 자본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는 거. 알겠죠? 예. 여기 계산 문제라면 여기서 내는 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죠. 뭐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나오는 거는 요거다, 그죠? 나오면 요거 아니면 요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보세요. 현금 배당을 합니다, 그죠? 요 현금 배당을 했을 때, 요거 우리가 현금으로 배당해 줬답니다. 우리 기업에서. 예, 그럼 요거 분기 한번 해볼까요? 현금이 나갔죠? 그죠? 현금이 나갔으면 대비는 뭐죠? 현금 40원. 나갔습니다. 그죠? 차변은 뭐죠? 차변에는. 요 현금을 40원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해 줬습니다. 그죠? 현금이 나갔죠? 그죠? 현금 대비는 갔고, 차변에 뭐가 있죠? 어느 돈이 나갔죠? 어느 돈이 나갔죠? 요거 나갔잖아요. 요 돈이 나갔죠? 그죠? 요거 줄여 뭐라 하죠? 시작. 이익잉여금. 예, 다 해도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도 되고, 줄여서 뭐라 한다? 이익잉여금. 그렇죠? 이렇게. 예, 아, 이익잉여금 40원. 요게 현금 배당 분기입니다. 예, 이익잉여금 40원, 현금 40원. 알겠죠? 그죠? 그럼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주식 배당했답니다. 주식을 배당했다. 요거는 현금 줬고, 요거는 주식 줬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주면은, 주식을 발행하면 뭐란다 그랬죠? 자본금이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를 10원짜리 발행하고, 돈을 받아왔다. 그죠? 사채이랍니다.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이 들어왔다면, 주식은 주식이라 안 하고 뭐라 한다? 자본금. 요렇게. 사채 그냥 사채를 합니다. 사채. 주식은 뭐라 하죠? 자본금이랍니다. 자본금 10원. 그죠? 요 사채와 주식의 차이점 알죠? 그죠? 사채. 사채는 돈 빌린 거잖아. 그죠? 요거는 말하자면 공동 투자자. 우리한테 투자한 사람입니다. 투자한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되죠? 이자. 이 사람한테는 배당. 그죠? 예. 그러면은 주식을 배당했다면은 현금 줬으면은 현금이지만 요건 주식을 줬으니까 대비는 뭐라 한다? 자본금 20원. 그죠? 주식 배당 자본금. 그럼 차변은 뭐죠? 그렇죠.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입니다. 요거 분기 알겠죠? 다 같이 차변에 시작.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한번 더. 이익잉여금 자본금.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요것도 자본이고 요것도 자본이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차변에서니까 감소. 요 자본금은 증가. 그죠? 요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본을 분류를 요래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요거는 지워버립시다. 요래 해놨잖아. 그죠? 자, 요거는 감소. 요거는 증가됐잖아. 그죠?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되고 요거는 증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됐죠? 요거는 요 자본 안에 여기 다 들어있잖아, 그죠? 요 다섯 개인데 요거는 감소가 됐고, 요거는 줄어들어 버렸고, 그죠? 요거는 증가됐다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아무 그럼 변동 없죠? 불변. 그요 자본금이 우리가 증가되잖아, 그죠? 요걸 정자라 이랍니다. 자본금이 증가되는 걸 정자라 하는데. 요거는 증가가 되는데 요거는 아무 변동 없다, 그죠? 불변 이런 걸 뭐라 하느냐? 형식적 정자라 이런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식적 정자, 그죠? 요거는 증가되는 반면에 요거는 아무 변동 없습니다. 전체 자본은 총액은 불변, 형식적 정자. 요게 증가되면서 요것도 증가되는 거는 뭐라 한다? 실질적 정자랍니다. 시작. 실질적 정자. 그러면 주식을 배당했다거나 다시 보세요. 요거는 감소가 되고 요 자본금은 증가가 되니까 요거는 불변이죠. 변동 없다, 그죠?
알겠죠? 예.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감소, 요거는 증가되는데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자본은 뭐다? 불변. 그렇죠? 자본은 불변.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식 배당 이거다, 그죠? 주식 배당 분괴는 요거. 이익잉여금은 감소했고, 자본금은 증가했고,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죠? 예, 요건 알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했다, 그죠?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면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늘어났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주식수는 늘어났죠, 그죠? 발행했으니까, 그죠? 증가됐고. 액면은 아무 변동 없잖아, 그죠? 액면은 그대로니까, 원래 그대로 그대로니까, 액면은 불변이다. 요게 주식 배당.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요거. 요 자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요겁니다. 주식 배당. 예,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자, 요거다, 그죠?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요 분계 이해되죠, 그죠? 그 시험 이래 나옵니다. 주식을 배당하면은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이익잉여금 뭐 됐죠? 감소.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은 감소한다. 틀렸죠, 그죠? 자본금은 증가. 주식을 배당하면은 자본은 증가한다. 자본은 불변. 주식을 배당하면은 주식 수가 불변이다. 증가. 액면 감소한다. 틀리잖아, 그죠?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문제 냅니다. 주식 배당. 알겠죠?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그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주식 배당 관계. 예. 다시, 자, 차변에 시작.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자본은 불변, 주식 수는 증가, 액면은 불변. 이해되죠? 그죠? 이해 안될건 없잖아, 그죠? 예. 왜 분기가 이래 되는지는 알았고. 결과를 보니까 자본 불변이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증가됐고, 액면 아무 변동 없을 거고, 그죠? 주식 배당이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추가해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요 주식 수가, 그죠? 예, 증가되는 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 지금 주식의 그 액면 금액이 100원짜리인데, 요 액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장으로 이렇게 나눴답니다. 이렇게. 50원짜리 두 장으로, 이렇게. 알겠죠? 액면 한 줄을 50원짜리 두장 나눴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주식 액면 분할이라 이랍니다. 분할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주식을 뭐 했다? 분할이랍니다. 시작. 주식 분할. 알았죠? 주식을 나눴다. 그죠? 자, 다시. 주식 100원짜리 한 줄을 50원짜리 두 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주가 두주 됐죠? 증가. 액면은 100원짜리가 한 주당 액면 100원짜리가 50원 되었으니 액면은 감소. 그렇잖아요, 그죠? 액면은 감소. 자, 반대 한번 봅시다. 요래가도 요렇게. 그 액면 50원짜리 두 줄을 1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꿨습니다. 예, 요걸 뭐라 한다 하면은 주식 액면을 우리가 병합했다 이랍니다. 다 같이 시작. 주식 병합. 한번 더. 주식 병합. 예. 그럼 요두 줄을 한 줄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수는 두 주가 한주 되었으니까 주식 수는 어떻게 됐죠? 예? 두 주가 한주 되었으니까 감소됐지. 그죠? 그 대신에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되었으니까 액면은 증가. 그죠? 이해되죠? 자, 요거 보세요. 마무리. 자, 주식을 분할하거나 주식을 병합하거나 요 금액의 변동은 금액은 전체 금액은 똑같잖아, 그죠? 자본금은 불변이랍니다. 알겠죠? 아, 이때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그죠? 자본금 불변, 자본금은 변동 없다. 아시겠죠? 자본금. 그럼 전체 자본금이 여기 변동 없잖아, 백원, 그죠? 없으니까 자본도 총액도 변동이 없다. 자본도 불변이다. 요게 주식, 예, 배당 관계. 요거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예. 요런 거는 뭐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보면서, 100원짜리 한 줄을 50대 주 나눴다. 주식 분할.
분할하면은 주식 수가 1주가 2주 되었으니까 주식 수는 어떻게 됐죠? 증가. 액면은 100원짜리 50원 되었으니까 감소. 알겠죠? 반대로 요래 하니까 두 주가 한 주 되었으니까 감소.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되었으니까 증가. 알았죠? 요걸 뭐라 한다? 시작. 주식 분할. 요거는 주식 병합. 분할이나 병합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 자본금 불변. 자본총액도 변동이 없다. 알겠죠? 요거. 예. 요 내용만 정확하게 다 알면 됩니다. 알겠죠? 이 자본에는, 예, 우리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요 자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래서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고 보통 시험 때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 내지 두 문제. 그 한 문제가 보통 여기 나와요. 요거, 요거. 주식배가 여기에서 많이 내죠. 그죠? 거의 뭐 나온다.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런 종류 정도. 요건 알아놔야 됩니다. 요거 종류. 시작. 해, 매, 파, 제, 보. 요 다섯 개다. 그죠? 요걸 그대로 적어드리게 보세요. 해가 뭐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예. 요 계정입니다. 요거. 요거는 매도 가능 금융 자산. 그죠? 평가, 손익, 요건, 파생상품, 평가, 손익, 파생상품 하는 거는 주식, 요런 데서 파생된 걸 말합니다. 예.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보험, 수리적, 손익.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퇴직보험을 말합니다. 퇴직급여. 퇴직금 있죠, 그죠? 퇴직급여, 예, 퇴직급여에 대한 거, 예.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거, 뭐, 평가, 손익관계인데, 아무튼 요거 다섯 개, 요거 기타 포괄 손익을 한다. 아주 좀 따뜻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해, 매, 파, 제, 보. 한 번 더 시작. 해, 매, 파, 제, 보. 여기 자본입니다. 자본 항목. 우리 이제 자본에서는 요 정도, 특히 요 주식 배당 관계, 요거 좀 알아놓고, 예, 하나 더 해보세요. 보세요. 뭐냐 하면 요거 보세요. 내가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요걸 발행한답니다. 발행했다. 내가 120원에 발행했다. 알겠죠? 발행하고 요걸 다시 내가 취득했답니다. 130원에 취득했다. 취득했다가 이걸 다시 재발행했다. 140원에 재발행했답니다. 아, 이때, 예. 액면 100원짜리를 우리가 120원에 발행했을 때, 요 차액 있죠? 요 차액 20원을 우리는 뭘 하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랍니다. 다 같이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한 번 더. 주식 발행 초과금. 요 취득, 내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대로 썼습니다. 요 차이는 인정 안 합니다. 인식 안 합니다. 그냥 요걸 뭘 하느냐? 자기 주식이라 이랍니다. 자기 주식 130원.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요걸 다시 재발행했습니다. 그죠? 130원짜리를 140원에 재발행했으니까 10원 또 차이 생겼죠. 요 10원이 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때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원. 이렇게. 요 10원, 요 20원은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하고 취득했을 때는 자기 주식. 요걸 다시 재발행했을 때 요 차의 부분을 시작.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랍니다. 알겠죠? 처분이익이라. 그 계정 과목, 아, 요게 쓰임. 아, 요런 계정, 요게 나오는구나. 아, 발행했을 때 초과금액, 요 금액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하는구나. 취득했을 때는 자기 주식이라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저 보세요. 우리가 취득했다가 재발행 안 하고, 내가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하고 나서 바로 즉시 이걸 소각해버립니다. 불태워버렸다. 그죠? 왜? 회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규모를 좀 줄인다. 그죠? 그래서 취득 후에 바로 소각해버립니다. 소각. 자,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샀다가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내가 120원에 발행했었는데 요걸 130주 오늘 사왔습니다. 사와서 소각해버렸다. 그죠? 그럼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예, 일단은 돈은 얼마 나갔죠? 그렇죠. 130원 나갔다. 그죠? 나갔다.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와서 소각했으니까 돈은 130만 주고 사왔었잖아, 그죠? 현금은 나갔고.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와서 그 주식을 소각해버렸으니까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그죠? 요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을 한다 그랬죠? 액면. 그렇죠. 액면. 항상 액면을 표시합니다. 저기 보세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다. 그죠? 그럼 액면이 얼마죠? 100원.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나니까 30원이 부족하죠. 그죠? 이때 요거, 요거. 요거 액면이고 요거는 취득가액. 그죠? 요 30원, 요걸 뭐라 하느냐? 예? 뭐라 했죠? 자본금을 감소시키잖아. 그죠? 감자라 이랍니다. 감자. 감자, 차, 손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말 좀 어렵죠. 그죠? 시작. 감자, 차, 손. 한 번 더. 감자, 차, 손. 감자라 하는 거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 이겁니다. 감자. 자본금 감소시키면서 발생한 차손. 만약에 요게 100원이고 요게 90원이다. 그죠? 그럼 요게 10원 생기겠죠? 요거는 뭐죠? 감자 차익. 그렇죠. 대변에 생길 때는 요걸 감자 차익이라 합니다. 요런 개성들. 아, 쓰임 정도만 아세요. 예. 자, 다 같이 요걸 뭐라 한다.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뭐죠? 자기 주식. 요거 뭐죠? 자기 주식 처분이. 그 요게 뭐가 생겼죠? 감자 차손. 그죠? 자본이 요 정도.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본에서는. 예.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제가 조금 더 문제 풀 때 말씀해 드릴 거고. 그 자본에 대해서는 얘기 되는 데 법에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시험을 안 냅니다. 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있잖아. 그죠? 요 부분은 어디라도 다 공통이니까. 요 부분. 요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거 하고, 요 종류 정도. 요렇게 이해하시고. 알겠죠? 예.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330쪽에. 예. 예, 책 330페이지. 예. 찾았죠? 자, 첫 줄 한번 보세요. 자본이란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그죠? 그 자본이라는 건 뭡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알았죠? 예. 그럼 이제 오른쪽 보면은 뭐 원칙이라든가 주식에서 이런 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막 볼 필요 없습니다. 뒤로 넘기세요. 332쪽에. 예. 과거에는 우리 이 자본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6시간 내지 7시간 동안. 예, 이거. 그리 하루발에 못했죠. 그죠? 자세하게 했는데 지금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게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 332쪽. 그 332쪽에 보면 박사 한번 보세요. 뭐라 해도 시작. 수권자본제도. 이런 용어 정도는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죠? 거기 뭐냐면 회사를 처음에 한 체리입니다. 그죠? 설립할 때는 전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발행합니다. 발행하고 나머지 있죠. 요 나머지 4분의 3은 그 이사회 하면은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있죠. 그죠? 대표이사. 요 이사들 모임에서 요 4분의 3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요걸 우리는 수권자본제도다. 요런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권자본제도입니다. 그 설립할 때 다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중에서 4분의 1을 발행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필요할 때마다 그 이사회에서 발행합니다. 알겠죠?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발행하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수권자본제도다. 요 왜 이런 말을 쓰나 이러면 보세요. 요게 원래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이사회에서 보세요. 이사회에서 이걸 발행한다 그랬죠. 그죠? 이사회가 주식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수. 알겠죠? 아, 이사회가 그 나머지 4분의 3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 그래서 수권이라 말을 씁니다. 무슨 제도? 시작. 수권 자본 제도. 다음에 오른 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주식의 종류에 보면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그죠? 우선주라 하는 거는 어떤 배당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우선주라 이랍니다. 아, 배당에 대한 우선권. 다른 거는 보지 마. 참고로 하나만 하세요. 자,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주식의 발행이 나옵니다. 그죠? 주식 발행. 아래 보세요. 사채 발행하고 똑같습니다. 액면 발행도 있고, 오른 페이지 보면은 할인 발행. 또 뭐가 있죠? 할증 발행. 표를 한번 보세요. 액면 금액대로 발행하는 액면 발행입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액면 이하 발행하면은 할인 발행. 그 차익을 뭐라 한다 시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했을 때는 차익을 뭐라 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아, 요런 경영을 쓰는구나. 요 정도. 예. 자, 뒤로 넘기세요. 337쪽에, 예, 정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자. 그거 보면은 정자를 하는 거는 뭐에 준말이라 그랬죠? 자본금 증가. 자본금 증가를 말하는 거고, 1번에 보면은 실질적 정자 있다. 그죠? 실질적 정자와 또 뭐가 있죠? 형식적 정자. 실질적 정자라는 거는 자, 보세요. 요 자본금이 증가되면서 요 자본 총액도 증가되는 거는 뭐라 했죠? 실질적 정자. 요거는 증가되는데 요거는 변동이 없죠? 뭐라 하죠? 형식적 정자. 이런 말 씁니다. 자, 잠깐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 자본이 만약에 500원이다. 자본 총액이 500원이랍니다. 이 중에 주식을 발행한 돈, 그 주식을 발행한 돈이 400원 있고, 그 남아있는 잉여금이 100원이 있답니다. 알겠죠? 요래서는 자, 요래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이제 주주 총회에서 요 잉여금을 자본에다가 요래 넣는답니다. 자본에다가 요걸 전입한다 이랍니다. 요래 집어였다, 그죠? 잉여금을 요 자본에 넣는다면 자본금이 얼마 됐죠? 여기 요래 들어가 버렸으니까 500원 됐죠, 그죠? 잉여금 어떻게 됐죠? 여기 들어가 버렸으니 제로 됐잖아. 전체 자본은 얼마 됐죠? 500원. 이거는 변동 없잖아, 그죠? 요 전체 자본은 변동 없는데 자본금은 증가됐죠? 요게 자본금은 증가됐다, 뭐라 한다 그랬죠? 정자. 전체 자본은 변동 없다. 무슨 정자? 형식적 정자. 형식적 정자. 그러니까 자본금은 증가되는데, 그죠? 자본 총액은 변동 없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예, 요거 보세요. 자, 요걸 요 집어였죠, 그죠? 요 잉여금은 원래는 요 잉여금 요 성격은 주주들한테 배당할 몫이잖아, 그죠? 배당할 걸 요걸 회사 자본금에 넣어버렸으니까 요거 대가로, 요 대가로 주주들한테 뭘 줘야 됩니다. 뭐 주죠? 주식. 주식 주겠죠, 그죠? 요거 대가. 원래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인데 주식을 주는데 돈 받고 줄까요? 안 받고 줄까요? 요거 대가로 주니까 돈 안 받고 주죠? 무상. 여러분들 무상주 들어봤죠? 무상주, 유상주. 돈 받고 주는 건 뭐라 하죠? 유상. 안 받고 주면은 무상. 그 요거 우리가 무상정자라 하기도 합니다. 무상정자. 아, 요런 거 우리가 무상주 또는 무상정자. 아, 요런 말 쓰는구나. 그죠? 여기 무상주라 이랍니다. 무상주식. 예. 예, 다음, 뒤로, 예, 그 338쪽에 보면은 주식 배당. 제가 이제 주식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설명드렸고, 그 제일 아래 보면은 주식 분할도 보이죠? 그죠? 그 뭐, 요게 같이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운데, 감자. 감자는 뭐라 했죠? 자본금 감소.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실질적 감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형식적 감자. 두 가지 있다. 그죠? 뭐 안에 내용들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341쪽. 거기에 법정 적립금 나와 있죠. 1번, 무슨 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그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요거, 요거. 어, 요거 10분의 1 이상입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다음에 342쪽에 보면은 임의적립금이다. 그죠? 그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요런 종류들은 그냥 참고를 한번 보세요. 아, 기업에서 주주총회에서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적립금 종류를 열게 해놓은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예, 뒤로 넘기세요. 예, 넘어가서 뭐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뒤로 쭉 넘어가세요. 348쪽. 예, 거기 보면은 자기 주식 하는 말 이제 이해했죠, 그죠?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뭐 한 거죠? 취득했을 때 그게 자기 주식이다, 그죠?
오른쪽 349쪽 아래 무슨 말 있죠? 감자차손. 저거 나왔잖아요. 감자차손. 그죠? 아, 저럴 때 감자차손이다. 그리고 자기주의 처분 손실은 이익의 반대입니다. 그죠? 예, 이걸 만약에 보세요. 이걸 내가 샀다. 그죠? 이걸 130원에 샀다가 120원에 재발행했다. 13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면 여기 뭐가 되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죠? 예. 같은 말이니까, 그죠? 뒤로 넘기세요. 그 350페이지 보면은 뭐, 그 출자 전환 채무. 막 그거는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갈까요? 뭐, 그냥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출자 전환 채무. 뭐냐 하면은, 내가 채무가 있다, 그죠? 빚. 요 빚이 있는데, 요 빚을 갚기 위해서 빚 채무를 우리 회사 주식으로 줬답니다. 주식. 요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으로 줬다. 그러면은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줬다면은 내한테 돈 받을 그 사람 채권자가 우리 회사 주식을 샀으니까 결국 뭐가 됐죠? 출자자 돼버리잖아요. 출자자. 그죠? 우리 회사 주식 가져갔으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자 된 겁니다. 그래서 출자로 전환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빚 대신에 돈을 안 갖고 뭘 준 거죠? 주식이 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출자 전환 채무라 이랍니다. 예, 다음에 351쪽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아래 보세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또 뭐 보이죠? 매도가 가는 금융자산 평가 손익, 또 파생상품 평가 손익, 또 뭐가 있죠?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이런 자본 항목, 이런 자본 계정 있잖아, 그죠? 요런 자본의 요런 변동상을 나타낸 표, 요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요 기초 자본금이 기말 자본의 변동상을 나타낸 표를 우리는 자본 변동표라 이랍니다. 시작. 자본 변동표. 한 번 더 시작. 자본 변동표. 알았죠? 자본 변동표. 재무제표는 모두 몇 개 있죠? 첫째 뭐죠? 재무상태표, 또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 또 하나 현금 흐름표. 그 네 가지입니다. 다시 시작.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 중에 하나 요거. 표 요거는 353쪽에 나와는 요 표는 그냥 참고. 그냥 참고로 보면 됩니다. 아, 요런 표구나. 요래 작성 양식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정도 해서 우리 자본을 이렇게 정리 마무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 중에. 요 부분 이해되죠? 그죠? 요거, 요거. 예, 요거 딱 이해하시고. 요게 주식 배당 요 부분 있죠. 예, 주식 배당 부분 요거 잘 다시 한번 보시고 이익률 자본금이다. 그죠? 요 증가감 주고 주식 분할하고 병합 요 정도.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